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일랜드에서 혹시 차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이 새 차 혹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중고차를 사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방식은 가격을 낮추기에 최적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차종이나 뭐 차의 기능, 조건 이런 거를 보장하는 데에는 비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방식은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 어플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어플은 던딜이라고 하는 어플이고 이 어플이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데 활성화가 돼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를 살 때도 중고차로 구매를 했고 이 어플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도 이 어플을 사용해서 두 번째 중고차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거에 중점을 둘지, 똑같은 중고차더라도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는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최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른 제3 외부기관의 돈을 빌리지 않고 중고차를 구매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비교적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 차를 몰려고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연식이나 아니면 차의 조건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던딜을 사용을 했고, 던딜이라는 업체는 딜러가 같이 관여가 되는 게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라 사기를 당할 확률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제 중고차를 많이 이제 파는 그런 업체라던가 이런 기관들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중요하다, 나는 뭐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 개인과 개인 거래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던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모델, 내가 원하는 모델이나 브랜드명을 이제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고른다고 뭐 현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현대 중에서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델은 딱히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또 여기 프라이스에 보시면 이게 미니멈으로 어느 정도인지 맥시멈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내가 보는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정도의 금액대로 이 차를 찾고 있는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미니멈도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글을 올리실 때 낮은 순위 이런 필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뭐 1유로, 0유로 막 이렇게 올리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은 이제 1유로에 진짜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러지면 좋을 것들? 보통 차들이 뭐 1000유로 이하로는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1000유로를 이렇게 금액을 미니멈으로 설정해주면 이제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 검색 결과를 더 최적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맥시멈을 뭐 예산이 있다 하시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뭐 ye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연식을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가 2022년도니까 이제 새로 오니까 10년 이상 이제 된 차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2012년부터만 보여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arch cars를 누르면 이제 보이는 차들이 나오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차들은 이제 돈을 주고 광고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금액대가 내가 설정한 금액이 아닌데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목으로 어떤 차인지 설명이 나오고 금액도 이렇게 확인을 가능하고,
아일랜드에서 차를 쓰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일단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험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차를 타든 보험이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차에 특정 운전자를 설정을 해서 보험을 받으셔야 되고, 또 도로세를 선불로 내셔야 합니다. 이 도로세는 1년,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낼 수 있는데, 이제 1년을 내는 게 가장 싸고, 할부가 잦으면 잦아질수록 금액대가 1년을 합산한 금액대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NCT라고 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주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가장 자주 테스트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요. 이제 뭐 새 차를 사셨다 하시면 뭐 5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거를 차들의 이제 앞에 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디스크를 앞에 창문에 꽂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 차에 이제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은 이제 저희가 새로 들어야 되니까 안 보셔도 되지만 세금이랑 NCT 날짜 여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지금 세금 디스크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금 금액은 1년치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몰았던 차는 연식도 그렇고 오래된 차였어서 이제 636유로나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금액이 이제 제가 낸 금액, 이 디스크를 받은 금액. 저는 이거를 이제 6개월치씩 끊어서 냈기 때문에 300몇 유로를 냈고,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면 이 1년치 금액보다 조금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꼭 확인을 해서 이 차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 차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참고사항으로 이제 이런 도로세 같은 거는 이 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요게 이제 NCT라는 차량 테스트 통과 디스크인데, 요거는 이렇게 날짜가 나와서 이제 정확히 며칠까지 이 차를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차는 2022년 1월 10일 날 다시 검사를 했어야 했던 차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검사할 때 검사하기 전에 한번 공업사에 가가지고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 테스트 자체를 보는데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길게 커버가 돼 있는 거를 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는 보통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NCT를 봐야 되는 차들이 많을 텐데, 이게 만약에 2022년 12월까지 보장이 된다는 말은 2021년 12월 지금 검사를 했기 때문에 1년 후까지 보장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이 테스트를 봤다, 차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좀 더 보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디스크처럼 1월에 만료되는 NCT 디스크가 있다, 그럼 이제 차를 검사를 한 지 1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뭔가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NCT 커버가 긴 거를 이제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조건의 차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던딜에 나와 있는데, 이 디스크립션에 보시면 인포메이션이랑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 이제 차 종이 뭔지, 그 다음에 차 모델은 뭔지, 그리고 이제 트림은 뭔지 제가 사실 모르겠고, 이얼 어떤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해서 몇 킬로를 탄 차인지 이런 것도 나오고, 퓨얼 타입이 이제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그리고 이 뭐라죠? 기어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아일랜드에서는 자동보다는 수동차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기어 차를 사기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국보다는. 그 다음에 바디 타입이 어떻게 쉐입이 돼 있는지, 이거는 이제 트렁크 사이즈를 또 결정하는데
또 관여가 되겠죠. 그리고 엔진은 얼마나 큰 건지, 뭐 파워랑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좌석이 있는지, 문은 몇 개인지, 색은 뭔지, 그리고 Country of Registration은 이 아일랜드에 종종 북아일랜드 혹은 영국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일랜드 번호판은 연식, 그리고 이 차가 생산된 카운티,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차 생산이 됐는지 이렇게 순서로 숫자, 문자, 숫자 순서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게 뭐 숫자, 뭐 문자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그런 레지들은 이제 영국 혹은 북아일랜드에서 나온 레지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차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영국이 거거든요. 원래는 영국으로 된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레지를 바꿔주려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진짜 눈에 띄는 족족 벌금을 먹이는 게 아니라서, 이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불법이니까 이걸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아일랜드 레지로 돼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revious owner가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로드 택스가 얼마인지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도 꼭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T가 언제까지 커버가 되는지, 이거는 또 지금 2023년 11월까지 됐다는 거니까 이 차는 이제 1년에 한 번 테스트를 보지는 않아도 되는 차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들도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이 예시에는 없지만 가끔 이제 차에 이렇게 글 설명 써놓은 거랑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사진으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이 그냥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허위 사실들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차를 보러 가실 때 이 디스크, 실물 디스크들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일랜드에서 중고차를 재정적인 도움 없이 예산 안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혹시 예산을 크게 잡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컨텐츠나 아일랜드에서 사실 때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